자, 이번 할 게임은 September 7th, 9월 7일이라는 스팀 신작 공포 게임이고요. 게임 가격은 7,800원입니다. 이 게임은 찌꺼기님의 도움으로 한글 패치를 받아 진행하게 됐습니다. 스토리는 워킹 시뮬레이터 장르의 심리적 공포 게임입니다. 라고 하네요. 그럼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Go get him! 오, 뭔가 분위기 있다, 그지? 바로 시작이네? 뭐지? 넌 계속해서 내 게임을 해야 해. 여기가 어딘데? 나랑 놀자. 이거 게임 시작 맞아?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 맞지? 느닷없이 게임을 해야 된다는데? 뭔 게임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려주시겠어요? 게임 뭐 해야 되는지? 가져가기. 뭐야? 몇 시간 전. 아, 그래, 뭔가 이상하더라고. 비가 올 거야. 집에 가야겠어. 날씨가 안 좋나 보네요. 디마, 오후 7시. 디마가 이름이야, 동네야, 뭐야? 빨리 집에 가야겠어. 이 그림들은 뭐지? F키를 눌러 라이터를 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픽 괜찮다. 여기 비둘기들도 있어. 얘들아, 빨리 집에 가야겠... 아니, 비둘기 좀 날리고 싶었는데, 아... 저게 못 가게 만들어놨네? 어? 내 집이 어디야? 여기겠지? 여기 쳐다봤으니까? 이 인형들은 뭐야? 귀여운 인형들이 있네요. 아무것도 아닌가? 분위기 왜 이래? 이거 뭐임? 물이야 이거? 물이 가득 찬 거 같은데? 침수가 있었나? 근데 우리 집 몇 층이야? 안야가 문 근처에 선물을 놓고 갔다고 나에게 말했다. 선물? 상자 같은 거 보이면 되는 건가? 여기도 인형 있다. 여기는 없네요. 계속 올라가자. 아, 이거다. 여기가 우리 집이겠구만. 이게 안야가 준비한 선물이구나. 아니야, 디마. 아, 주인공 이름이 디마야. 선물 챙겼고. 아버지가 전력을 꺼놓으신 것 같다. 전력을 다시 켜보자. 아니, 너무 꺼놓은 거 아니야? 전력을 켜야겠어. 집에 들어온 것 같고. 이거 근데 뭔 소리야? 어? 전력을 켜야 돼. 어디 있을까? 문 여는 방법이 뭐지? 우린 여기서 3주째 살고 있어. 문 여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9월 7일, 내일 우린 이사를 갈 거야. 디마는 학교에 가야 돼. 비티아 삼촌의 차가 이사를 가기 전에 고장이 났어. 우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 아무래도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아. 이삿짐을 가져와 줄 사람을 빨리 찾아줘. 일단 우린 가장 중요한 물건들을 먼저 가지고 갈게. 이 쪽지를 읽자마자 연락줘. 아버지는 이삿짐을 옮겨줄 사람을 빠르게 구하셨다. 부모님은 이전 집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오셨다. 심지어 쪽지까지도 말이다. 여기 이사 온 거구나. 그치? 근데 불 켜는 방법을 찾아... 아, 이건가? 깜짝아. 아냐가 준 선물을 열어보자. 뭐가 들었을까? 아까 그 인형들이... 맞네. 그 인형 아니야? 이걸 왜 보냈을까? 어? 피규어 같은 거? 와, 진짜 못생겼다. 도대체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방으로 가보자. 여기는 좀 거실 느낌 나네요, 그죠? 많이 더럽네. 청소가 안 돼 있어. 여기가 방인가? 가방 정리 좀 해야겠어. 새 학교에서 공부한 지도 벌써 3주가 다 돼가네. 뭐 그래도 아냐랑 같은 반이라서 너무 좋다. 가방 안에 들어있는 걸 꺼내보자. 가방. 뭐야? 뭐지? 컴퓨터에서 소리 난 거야? 책상 위에 놓여있는 책들을 확인해보자. 이건 아까 쪽지 봤던 거.
어떻게 확인해? 눌러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뭐 눌러야 되는 거야? 디마, 너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도 좋은데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다니 너무 기쁘다. 이번 여름은 정말 좋았어. 난 너랑 계속 있고 싶었어. 이따 밤 10시에 전화 줘. 아마 아버지가 그 시간엔 집에 안 계실 테니 그땐 통화할 수 있을 거야. 옆집? 어머니는 보통 냉장고에 메모를 남기신다. 확인하고 아냐에게 전화해보자. 냉장고 메모 확인. 아, 전력이 나갔다는데? 깜짝아. 근데 어디 문 열리는 소리 나는데 지금? 얘 왜 여기 있지? 뭐야? 이 인형이 끈 건가? 뭐지? 어? 얘 나 쳐다보는데? 아까 분명 여기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냉장고에 붙어있는 메모 확인. 여기는 화장실. 여기는 욕실. 오, 근데 그래픽 괜찮다. 그치? 여기도 인형 있네. 디마, 아빠와 난 너가 너무 걱정된단다. 여기 그냥 새로운 학교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도 똑같이 겪는 일이란다. 아빠는 이사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너가 도와주길 원하신단다. 내일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그때 얘기 좀 할 수 있겠니?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 소파 청소하기, 설거지하기, 방 치우기, 주방 청소하기, 쓰레기를 버리기. 아니, 이거 다 하라는 거잖아. 어? 뭔 소리야? 누가 집에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좀 발코니? 베란다 느낌이네. 근데 문들 다 열린다는 게 난 너무 좋아. 그치?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당하셨을 때 우린 빚을 갚기 위해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다. 우린 이곳에 살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생각이다. 일단 소파 먼저 정리하고요. 거실 소파. 여기인가? 이거 치워야 되나? 뭔 소리야? 이게 치운 거야? 뭔 소리지? 설거지를 하자. 아니 근데 이거 치운 거 맞아? 이거 비꼬는 거 아니냐 이거? 아빠가 소파 치워놓으라고 했는데 이거 치우긴 했는데 반항하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얘 왜 여기 있냐? 어? 얘 누구지? 얘 뭐야? 아니 이렇게 있는데도 주인공이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하네? 일단 설거지 하자. 설거지 하는 중. 먼지가 맞나? Итак, я стою здесь на несколько ночей, записываю репортаж. С собой у меня видеокамера, спальный мешок, рюкзак с вещами и едой. Короче, мы блогеры. А, радио. Как ты можешь читать его 8 лет? 끌 순 없나 보네. 거실을 청소하자. Я хочу тебе ударить. 깜짝아, 씨. 거실을 청소하자. 넌 또 뭐야? 거기 왜 있어? 뭐지? 아 깜짝아 씨. 아니 왜 자꾸 전력이 나가는 거야? 문도 닫혔네? 안 열린다. 여기로 통해서 가야 되나? 뭐지? 방금 귀신 같은 게 서 있다가 백스텝 했는데? 누가 뭐 긁고 있어. 아! 깜짝! 놀랄 뻔. 오케이. 휴. 거실을 청소하자. 아 주인공 뭐야? 아니 안 무서워? 어?
뒷자로로 쓸자. 아니 쓸어서 될 게 아닌데 지금 바닥 쓸 수 있나 이거? 네. 뭐야? 아니 어떻게 했지? 주방을 청소하자. 아니 이렇게 깔끔하게 벌써 했네. 어? 여기도 청소해야 돼.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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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쓰레기를 버리러 가자. 쓰레기를 버리러 가야 돼. 이거다. 어, 얘 뭔가 불안한데? 이 못생긴 인형도 같이 버리자. 아! 이거 버려도 되는 거 맞아? 어? 여자친구가 선물한 거잖아. 아니, 아, 암만 그래도 그렇지. 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자. 허허. 뭐 아래쪽에 있겠죠? 쓰레기통. 여자친구가 그 인형 잘 받았어? 아, 어, 못생겨서 버렸지. 아, 그래? 잘했어. 여기 원래 이렇게 축구공이 있었나? 오. 이거 쓰레기통. 야, 있어 봐봐. 일로 와. 야, 일로 와.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일로 와봐. 넌 가야 될 때가 있다. 야, 축구공 어디 갔어? 어? 야, 축구공 사라짐. 아, 나 비둘기한테 차볼라 그랬는데 날아가는지. 아, 아 여기 있다. 깨어림. 스투. 아, 공도 못 지나가네. 공도 길에 가로막혀서 못 지나가나 봐. 여기다 버리면 되나? 어? 잠깐만. 여기 보여 이거? 저기 창문에 누가 서 있는데? 집에 다시 가자. 아니 여기 잠깐만, 여기 나가는 길 없나? 아 여기도 있네. 이거 누구지? 뭐 하는 사람일까? 저기요. 니마. 나 올라갑니다. 예? 깜짝아. 뭐야? 아까 그 위에 있던 사람인가? 어? 그대로 있는데? 이 인형들 왜 여기로 옮겨졌냐? 여기 막 이렇게 꿈틀꿈틀거리잖아. 그림자 같은 거 잘 봐봐. 맞지? 이거 비둘기인가 봐. 이 개자식들. 어? 나 뭔가 했네.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실례합니다. 공포게임이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돼요. 나갈게요. 엿됐다. 나갈 방법을 찾아보자. 아 저기요. 실례합니다. 으 소름돋아. 젠장.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 여잔 대체 누구지? 아니 여기 주인이겠지. 여기 누가 갇혀있는 것 같은데? 너 뭐야? 얘 여기 왜 있어? 어? 저기요. 저 집 잘못 들어와가지고 저 나가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예? 얘 어디 갔어? 이거 뭔 소리야? 저기요. 저기요.
아이고 나 진짜 개헛됐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나가는 길이 막혀버렸는데? 야 도비야, 나 열쇠 좀 줘봐. 어? 열쇠 좀 줘.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뭔 소리야 너. 어? 이거 뭐야? 나랑 놀자. 안 놀아, 꺼져. 젠장 집으로 가야겠어. 빨리 가자. 잠깐만. 궁금한 거 생겼어. 여기 없지. 나갔을 때 또 그 아줌마 있나? 아니 거기서 뭐 하세요? 이거 버그인가? 원래 이 사람 저기 집안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왜 자꾸 서 있는 거지? 저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니까? 빨리 가자. 전화 왔어. 뭐야, 이 인형 분명 버렸는데? 얘 어떻게 왔어? 너 어떻게 왔어? 어? 여보세요? 디마 어디로 사라졌던 거야? 분명 아파트에 3시간 전에 들어왔었잖아. 베란다에서 너가 쓰레기 버리고 들어오는 거 봤는데? 입구로 들어왔는데 1층에 사는 이웃 집 문이 열려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그냥 안을 확인하려고 했지. 근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는데 분명? 그 사이에 3시간이 지났던 거야? 너 무슨 이웃을 말하는 거야? 그곳에 살던 할머니는 뭐야? 나 못 읽었어. 뭐 돌아가신 거야? 뭐야? 어? 인형 왜 어디서 구한 거야? 왜 나한테 준 거야? 야 너 괜찮아? 나 너한테 그런 인형 준 적 없는데? 뭐라고? 너가 문 옆에 그림이랑 선물 박스 뒀잖아. 디마 여기 누가 있어? 이거 도대체 뭐지? 안 돼! 뭐야? 아니야 무슨 일이야? 뭘 본 거야? 아니한테도 무슨 일? 얘 뭐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겠어. 어떻게? 부엌에 있는 세 번째 찬장에 칼을 얼마나 숨겨 놓았을까요? 뭐지 이건? 옷까지 세고 왼쪽으로 가라. 1 2 3 4 5 너냐? 해치를 지나가서 네 개의 크리스마스 트리 장난감을 찾아라. 여기 지나가가지고 네 개? 비밀번호가 어? 이거 비밀번호 아님? 봐봐. 3 5 4 살모사 수해. 내 자리인데? 내 자리인데? 내 자리로도 되나? 되겠지? 아니 근데 찾아야지. 찾아야 더 좋지 않을까? 찍는 거는 공? 마지막은 없으니까? 3, 5, 4, 0. 일단 아니야. 아니 나는 뽀록으로 넘어가지 않아. 바로 정답은 3 5 4. 근데 해치는 여기 들어가라는 것 같은데 이게 해치잖아. 칼 개수 아니냐고? 1, 2, 3, 4, 5, 6. 6개. 그러면은 3, 6, 5, 4? 3654인가? 칼 6개 꽂혀있거든? 3654? 요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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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뭐야? 오! 문 사라졌는데? 쉣. 이거 눈깔이야, 눈깔. What's going on here?
리즈 진짜 찾는 건가? 내게? 여기 손가락 있어. 어? 여기 뭔가 볼트 커터 있는데? 어디선가 쇠 지렛대를 본 적이 있어. 쇠 지렛대를 찾아라. 쇠 지렛대 작업. 왜? 뭐 본 사람? 뭐야? 그냥 부금만 나왔나? 뭐가 있었나? 작업대 있지 않을까? 쇠 지렛대. 쇠 지렛대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여긴 없거든요? 어,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근데 이거 줄톱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업대 쪽지? 작업대 쪽지가 아이고. 헤헤헤. 내가 숨겨놨지. 어디 한번 찾아봐. 너 찾으면 그걸로 뚝배기 깐다. 누가 뭐 먹는 소리 나는데? 여기도 잠겨있어. 아직 이곳에 올 수 없어. 어디에 놔뒀을까? 쇠지렛대 숨겨놨대. 여기있다. 얘 방금 지나가는 거 봤어 여기? 그냥 사커킹 날리고 싶은 정도의 크기던데? 됐다. 아 깜짝아 씨.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에 쓸 장식품들 숨겨놨어. 어 나 챙겼나 그거? 어디 갔어? 사라졌어. 하, 절단기가 필요해? 옷장에 숨겨놨어. 다른 건 뭐 없지? 응, 안 놀랄 거야. 여기 있나? 어, 있다. 찾았어. 아, 깜짝! 뭐야? 뭐야, 오줌 싸나? 이 소리 뭐지? 왜? 소리 뭐야? 야, 여기도 다 막혔다. 나 지금 이제 뭐하지? 네 개의 장난감을 찾아서 집에서 빠져나가세요. 이거 뭐임? 야, 나가는 길이 이렇게 막혀있네? 뒤에 뭐 있었구나. 아 못 봤다. 아 깜짝. 씨. 아 뒤에. 아 뭐야. 아 뭐 있었나봐. 아 깜짝아 씨. 일단 개꿀 안 봤어. 봤으면 더 무서웠어. 어 여기도 하나 있다. 그럼 나 두 개 챙긴 거 아니야? 아까 하나 챙긴 거랑? 이거 두 개째. 어떻게 해야 돼? 울고 계세요. 잠시만요. 아, 어떻게 나가야 되나? 아니 불을 왜? 아 이거 이러고 무조건 나오는데. 이거 무조건 나와. 무조건 나오는 패턴이야. 사라진 줄 알지? 준비해. 뭐 나온다 100%. 안 나오나? 안 나오는 거 맞나? 나머지는 어디에 있을까? 여기 쪽에도 있으려나? 여긴 안 보이지? 여긴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자, 천천히 보는데 여기에는 뭐 없는 것 같거든요? 서랍도 안 열리고 여기도 없음. 이것도 아니고 별 안 챙겨줘. 어? 세 개째. 세 개째. 세 개. 하나만 더 찾으면 돼.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근데 별로 무섭진 않아 게임이. 뭐야, 다 찾은 건가? 다 찾은 거였나? 여기 길이 바뀌었는데? 오. 어, 왜 다 찾은 거지? 아, 마지막 하나는 여기 있다는 컨셉인가? 아까 거기잖아. 이거네. 그러면 마지막 거. 나랑 놀자. 이거야.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라. 어디 있는데요? 어떤 크리스마스 트리 얘기하는 거야? 여기 가까이 안 가지는데? 나가서 해야 되나? 나갈게요. 어, 뒤 안 봐. 여기 가는 거 맞겠지? 여기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여기 Проснись. 일어나. Чё ты вот ходишь там стучишь, блядь? Ты в курсе, что у меня батарея есть? Ты сейчас всю стучалку твою отрежу. 젠장 지금이 몇 시지? 뭐야? 유튜브 틀어놓고 잤나 봐. 저게 뭐지? 어, 얘 의자에 앉아 있어. 의자에 앉아 있어. 내가 잠들었었구나. 와, 방금 꿈은 진짜 현실 같았어. 너무 생생했어. 이 집은 날 미치게 하는 것 같아. 저 사람도 공포 게임 유튜버인가? 저 인형 아직도 여기 있구나. 아니야, 이게 전화해봐야겠어. 아! 아, 뭐야, 끝이야? 아, 그냥 모든 게 꿈이었다. 그냥 집에 와서 공포게임 유튜버 영상 틀어놓고 잠깐 누웠다가 잠들었나봐. 아, 아, 근데 게임 자체는 괜찮았어. 그치? 근데 하필 아, 슈밤 꿈이었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좋아요. 그래. 아, 너무 쉬워. Easy.